친구들 안녕하세요. 종이 접는 엄마입니다.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? 노랑색 종이학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먼저 삼각 접기를 할게요. 반대도 삼각 접기. 날씨 너무 좋아요. 햇빛이 쨍해요. 겨울인데. 어제는 눈이 엄청 왔어요. 반대로 네모 접기.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할게요. 사각 주머니 접기는 방금 우리가 X 더하기 만들어 놓은 거에서 꼭지점을 붙잡고 안으로 쑥 집어 넣어 주시면 만났죠? 만난 상태에서 얘를 눌러 주세요. 그다음에 여기 오픈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스크림 접기 할 거예요. 아이스크림 접기. 반대로 넘겨서 반대도 아이스크림 접기. 접었던 부분을 핀 상태에서 벌려서 세울 거예요. 세울 때 방금 접었던 그 부분까지 세워주세요. 이렇게 세우면 아까 아이스크림 접었던 부분을 그대로 아이스크림 접게 하시고 반대를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. 양쪽 다 아이스크림 접기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놓고 눌러주세요. 자, 반대쪽 넘기시고 세워주시고 아이스크림 접기 눌러졌죠. 자, 이번에는 문을 닫을게요. 문 닫기. 여우 얼굴처럼 변했죠? 여기 상태에서 여기 있는 꼭지점을 위에까지 올리면 안 되고, 다시. 여우 얼굴 만들기 전에요. 여우 얼굴 만들기 전에 아까 아이스크림 접기 접은 상태에서 여기 꼭지점이 가운데 가도록 접어주세요. 네 군데 다할 거예요. 하나, 둘, 반대도 하나, 둘. 이 상태에서 문을 닫아주세요. 자, 아까는 얼굴이 되게 큰 여우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긴 여우처럼 보이죠? 여기에서 밑에 꼭지점을 끝까지 올려서 반대쪽도 끝까지 올려주시고 다시 반대로 만나고 학적기는 저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. 1000개의 학을 적기 그런 거. 자, 여기에서 얼굴을 살짝 접고 그다음에 꼬리를 이제 펴볼까요? 이걸 너무 펴면 가운데가 찢어질 수 있어요. 찢어졌군요.
더 찢어지군요. 친구들은 실수하지 않게, 안 찢어지게 조심히 만들어 보세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학을 접어봤습니다. 어때요? 친구들도 이렇게 접을 수 있겠죠?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